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왕관의 우무새 친구가 특별한 개인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개인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자, 그 특별한 개인기가 있는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름은 따꿍이라고 하는데요. 이 따꿍이는요, 정말 특별한 개인기가 있어요. 지금 앵무새 집을 다시 지금 앵무새 집을 지금 다시 손보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잠시 임시 사육장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따꿍이가 아주 특별한 개인기가 생겼어요. 자, 이 친구는 애완조이기는 한데요.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이 따꿍이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제가 직접 알에서 부화해서 키운 친구이고요. 엄마 아빠 친구는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하늘나라로 갔고요. 우리 따꿍이 친구를 특별한 개인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따꿍아, 머리, 따꿍이 머리, 아이 잘했어. 들어가. 다시 해볼까요? 따꿍아 머리.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잘했대요 자기도. 들어가. 자, 따꿍아 깊은 산골 한번 불러볼까? 깊은 산골 옹달샘. 우리 따꿍이는요, 지금처럼 머리를 내미는 개인기도 있지만요, 휘파람으로 깊은 산골 옹달샘 노래도 아주 잘 부른답니다. 빰빠밤. 따꿍아 빰빠밤도 한번 해보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완조이면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친구라 제가 막 시키면 또 하질 않더라고요. 조금 제가 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요, 잠시 나갔다 오면 그때 따꿍이 행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뭐 노래도 하고 빰빠밤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안녕하세요도 음을 따라하는 친구이기는 해요. 왕관 앵무새 치고는 좀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요. 한번 여기에서 네, 영상을 한번 틀어놓고 제가 한번 잠시 나갔다 올게요. 분주하게 움직이기만 하네요. 자, 아주 특별한 개인기. 따꿍이 머리. 잘했어. 좋아요 해야지. 잘했어. 들어가. 귀엽죠? 따꿍이 머리 여기. 잘했어. 들어가. 따꿍아 여기. 옳지. 빨리 와. 머리. 따꿍이 머리. 쏙 머리. 잘했어. 들어가. 이렇게 특별한 개인기가 있는 따꿍이에요. 따꿍아 이제 노래도 한번 불러보렴. 따꿍이는요, 정말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요, 낯가림도 너무 심하고요, 애완조이긴 하나 손을 전혀 타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귀여운 개인기가 있답니다. 따꿍이 머리.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쓰다듬어 주면 아주 좋아하는 친구예요. 들어가. 귀엽죠? 머리에 깃털이 정말 왕관 쓴 것처럼 생긴 왕관 앵무새고요.
우리 따꿍이 노래에 제가 또 이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따꿍이 노래하는 것까지 편집을 해서 영상을 한번 마무리 지어 볼게요. 따꿍이가 노래를 하지 않아서 제가 예전 영상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우리 어떤 썰라 하나? 깊은 산골 옹달샘 새벽에 안녕하세요 말고 노래 불러야지. 깊은 산골 아니 깊은 산골 아니 깊은 산골 옹달샘 새벽에 토끼가 따꿍아 새벽에까지 다 해야지. 따꿍아 깊은 산골 옹달샘 해봐. 아니 노래를 해야지. 깊은 산골 싫어? 우리 따꿍이의 개인기와 노래를 잘 들어보셨나요? 잘 들어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